지난 49년간 지구를 115바퀴나 돌며 전 세계 지구촌 복음화에 열정을 불태웠던 조용기 목사. 조용기 목사의 세계 선교 사역 중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으신 곳이 바로 일본이다. 조용기 목사는 그 누구보다 일본을 사랑했기에 일본 인구의 10%를 구원시키려는 일본인 1천만 구령 운동을 30년 전에 시작했다. 일본 선교 30년 동안 조용기 목사는 TV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크고 작은 부흥 성회를 통해, 지저스 페스티벌을 통해 일본 전역에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기 위해 몸부림쳐왔다. 지난 7월 16일 일본 선교의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온 2007 지저스 페스티벌이 일본 지바현에 있는 컨벤션 센터 마쿠아리 메세 이벤트 홀에서 열렸다. 조용기 목사 일본 선교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성회에는 일본 전역에서 무려 7천여 명이 참석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성회가 시작되는 날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일본 열도를 강타한 태풍 마니의 영향으로 모든 일본행 비행기들의 발이 묶여버린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소식을 알아보니 1시쯤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성회 전날 태풍이 동경을 기적적으로 빠져나가게 하셨다. 태풍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 성회 열리는 당일에는 지진이 일어났다. 강도 6.8의 지진이 발생. 집회 장소인 이벤트홀 전체가 흔들리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오늘 동경성회를 위해서 제가 호텔 18층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니 진짜로 지진이 일어났으면 2, 30일 동안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태풍과 지진으로 성회가 무산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풍과 지진이 동경을 피해가게 하셨다. 일본 열도로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예정하심은 그 어떤 태풍과 지진도 막을 수 없었다. 이번 성회가 태풍과 지진의 위험 속에서 성공적으로 무사히 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 순복음의 선교지 교회들이 주축이 되어 매년 개최하는 지저스 페스티벌, 예수 축제로 불리는 이 성회는 일본에서 새로운 전도 부흥 집회 문화를 만들었다. 이번 지저스 페스티벌은 이 행사 개최 이래로 최대 인원인 7천여 명의 성도들이 일본 전역에서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듣고자 모였다. 일본 열도에 임재한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이날 성회를 돕기 위해 순복음 도쿄교회를 비롯한 많은 일본 교회 봉사자들이 함께 동참,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했다. 특히 이번 성회는 일본의 여러 선교단체와 교회들이 적극 협력한 가운데 개최됐다. 일본 선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은 일본 현지 총 7개 찬양팀이 뜨거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편 이번 성회를 위해 순복음 실업인 선교연합회와 귤라 찬양대 그리고 베들레헴 성가대 등 400여 명이 참가해 이번 성회를 축하했다. 마스터 영기 초 World Mission Today 니온 1000만 큐레노 타메노 조용기 복구시 센세이 니혼 선교 3주 周年記念 All Japan Jesus Festival
開会を 宣言しています。 小先生と蔡先生は韓国を苦しめた私たちの日本の国を許しキリストの愛をもって今日まで日本の教会を教え導いてくださったことを心からお礼申し上げます。 NRAという日本のそのペンテコステ、あるいはカリスマの教会が一つの交わりを持つために、この張先生大きな励ましを与えて、一致のために力を貸してくださいました。日本の30年のこの選挙の歴史の中において、張先生の姿、その大きな祝福恵みを 교국으로가라 여러분데 오리마스. 일본인들을 만나면 한국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는 몰라도 조 목사님 이름은 다 기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시아 사람 중에서 징기스칸 이후에 전 세계에서 서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은 우리 조 목사님이신 줄 압니다. その어かげで 私たちは今日このような集会をし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が、張陽次先生は私たち日本のキリスト教会にとって恩人でございます。 愛する皆さん、ご起立くださいますように。今日の説教者、30年の間ご奉仕をしてくださって、これからも日本を愛してくださる張陽義先生、通訳者は志学長老、拍手でお迎えしましょう。エイメン。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隣の方に主がいますと告白しましょう。 주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와 천의 권세를 오모치です. 어제까지 폭풍우가 일본을 지나갔습니다. 昨日まで 태풍이 일본을 襲っていました. 항공사에서는 제가 일본으로 못 온다고 말했습니다. 국가회사와 오소라크 비행기가 도바나이 일본에 行かれないと言いました.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私は神様の前に祈りました. 폭풍우가 동경을 피해가게 해 주시옵소서. どうぞこの嵐が 東京を 避けて 通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과연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을 했습니다. その祈りを捧げながらも心の中では神様今回聞いてくれないかもしれないなと思いました. 그런데 3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소식을 알아보니 1시쯤 비행기가 뜰 수 있다는 것입니다. しかし3部礼拝を終えてその確認をしてみたら 1時過ぎからはもう飛ぶ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と報告を受けました. 6시에 동경을 지나갈 태풍이 비껴가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본래 6시에 통과すべきであった 태풍이 すでに 避けて 通っていったんです.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알아와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의 권세를 오지난데스. 또 하나님은 땅의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마다 하나님은 この 지노 권세도 오모치です. 오늘 동경성회를 위해서 제가 호텔 18층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今日私が 도쿄 この 성회의 ために 18階の その 호텔의 部屋で 祈っていた時 갑자기 호텔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その 호텔이 揺れ始めました. 나는 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움직이는 줄 알았습니다. 私は あまりにも 祈りすぎたんで 聖霊様が 下ったかなと思いました. 그런데 보니 진짜로 지진이 일어나서 한 2, 30초 동안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起きて 数秒間の間 揺れました. 그때 저희 마음속에 깨달은 것은 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그 순간 私は 悟りました. 神様は 天と地の 権勢を お持ちなん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天と地の 権勢を 持ちである 주가권이 いらっしゃいます. 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この主が皆さんに祝福を与えたいと思ってらっしゃるんです. 최근에 와서는 주님께서 주야로 저희 마음에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어머니와 모토요니 다스게 되고 다사이마시. 最近はいつも神様が私の胸にく 일본 1천만 구령을 위해서 짐을 갖게끔 하십니다. 한동안은 일본 1천만 구령에 대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이소유도 시바시의 아이다 2천만 구령의 것은 考えていませんでした. 그런데 이제 나이 70이 넘고 난 다음에 살아있을 동안에 일본에 다시 불길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간절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しかし
70歳を数えてからもう一度この日本1000万救援のために力を注が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決心をしました。 일본 열도에 반드시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마지막 선교사가 땅끝까지 나가야 합니다. 반드시 일본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일본의 기적을 일으켜 줄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라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세에 따라 아란으로 갔습니다. 길이 험했습니다. 그 길은 険しく 잠자리가 편치 않았습니다. 뭐 내도고도 시카리도 選ぶ ことが できません. 물도 많지 않았습니다. 미즈모 유타카데와 아리마센데. 그리고 음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도전 食べ物も 不足していました. 심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それは 苦痛の 連続でした.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말했습니다. この時代の民たちは 神様に 向かって 不平不満を 呟きました. 그러자 갑자기 수많은 불뱀들이 와서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その瞬間 多くの 毒蛇たちが やってきて その이스라엘の 民たちを 襲い 噛みました. 뱀에 물린 사람들이 독에 올라서 여기저기서 죽었습니다. 그その蛇に噛まれた人たちはその毒が回ってその場で倒れ死んでいきました.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その民たちがモーセにやってきて神様に取りなしてどうぞその苦境から救い出してくれ. 그때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そしてモーセは祈りました.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구리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으라고 했었습니다. 神様がその 蛇の形を持った真鍮で作って、そして棒の上に掲げなさいと言いました.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そしてその真鍮の蛇を見上げれば癒されるとおっしゃいました. 독에 올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자 말자 온몸에 독이 사라졌습니다. その毒が回り始めたイスラエルの民たちはその真鍮の蛇を見上げた瞬間に癒されました. 믿지 않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독에 올라서 죽었습니다. その言葉を信じずに 見上げなかった人はその場で死んでいきました.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イエス様がおっしゃいました.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そのモーセが荒野で蛇をあげたように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私もあげられなければならな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誰でも私を信じる者は滅びることなく永遠なる命を与えよう. 아담의 자손들은 옛 뱀 마귀에게 물렸습니다. 아담의この子孫たちはこの毒蛇に噛まれてしまったんです. 에덴에서 쫓겨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덴から 追放されて 아라노で 暮らすことになりました. 모두 다 옛 뱀 마귀에 물려서 독이 올랐습니다. 全てこの悪魔という蛇に噛まれて毒が回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이 세상에 고통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ですからこの世には苦痛が満ち溢れているんです. 누가 이 마귀의 독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誰がこの悪魔の毒から解放することができたでしょうか. 인간의 지혜와 총명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人間の知恵や知識や努力で解決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 2000년 전에 2000年前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その神様がイエス様をこの地にお使いしくださって 모든 마귀의 독을 한 몸에 걸머지고 その全ての悪魔の毒をお受けになって 십자가에 못 박여서 청산했습니다. 十字架にかけられることによって清算なさいました. 첫째로 세상 사람들은 옛 뱀 마귀의 죄악의 독에 물려 있습니다. まず第一番目にこの世の人々は その悪魔の罪悪の毒に侵されています.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ですから 罪を 犯さずには いられないんです.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罪の 奴隷となっているんです.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その 罪が 故に 苦痛の中に 暮らしています. 죄는 마음속에 죄책을 가져옵니다. そしてその 罪責感というものが 心の中に 満ち溢れます. 그래서 잠잘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そして夜も 眠れないほどの 苦痛が やってきます. 어떤 귀부인 한 사람이 제게 왔어요. ある 귀부인が私のもとに やってきました. 죄책으로 말미암아 잠을 잘 수 없습니다. 私は罪責感の故に寝ることができません. 먹지도 못하고 몸과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そしてもう歩くこともできず そして心の病に落ちました. 그는 한국 전쟁 때 어머니와 함께 피란을 갔는데 それは韓国の朝鮮動乱があった時にお母さんと一緒に避難をしたんですけれども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お母さんがもうすでに痴呆症にありましたから. 그래서 어머니를 데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そのお母さんを連れて逃げ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んです. 그래서 어머니를 버스 정류장에서 내버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バスの停留所にお母さんを残したまま逃げました。 그리고 자기 혼자서 살았습니다. そして自分一人だけ生き延びたんです。 훗날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게 되었습니다. 後日結婚して家庭を、そして子供を得ました。 그러나 어머니를 버린 죄책으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しかしお母さんを捨てたその罪責感の故に苦しみの中にありました。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それは耐えることのできない大切感。 그래서 제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そして朝鮮帝のところにカウンセルにやって。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의 고통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この罪の故に私は耐え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자매님. 私は言いました。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みんなが罪人なんですよ。 전쟁 시에 어찌할 수 없이 그 죄를 지었습니다. その戦争の時仕方なしにみんな罪を犯したんです。 그 죄책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その罪責感があるは当然でしょう。 아무도 그 죄책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誰もその罪責感を拭い去ることはできない。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しかし神の御子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が十字架にかけられて 그 죄책을 청산했습니다. その罪責をも 사매님의 모든 죄악을 일생을 청산했습니다. 私たちのすべての罪悪を清算してくださったんです。 눈을 들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誰でもこのイエスキリスト十字架にかけられたイエスキリストを見上げてください。 예수께 그 죄를 자백하시고 そしてそのイエス様がその罪をお抱えになって 그리고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そしてすべて持っていき悔い改めてください。 그러면 고침을 받습니다. 소스레바完全に癒されます。 내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제가 안수해 주었습니다. 안수して祈りました。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様を見上げました。 죄악의 독이 해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罪悪の毒が完全に癒されました。 그 부인의 마음속에 평화가 들어왔습니다. 女性の婦人の心の中に平安が満ち溢れました。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왔습니다. 神様の恵みが満ち溢れました。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新しい人に生まれ変わりました。 훗날에 훌륭한 주의 종까지 되었습니다. そして最後は 주의 しもべとなりました。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見上げてください。 십자가에서 넘쳐나오는 용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から 流れあふれる 許しの その流れを見つけてください。 의롭게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そして皆さんを義とする贈り物が準備されています。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そして神様の栄光が皆さんに臨みます。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私たちを救う唯一の道は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쳐다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にかけられた 예수 그리스도 見上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가 죄악의 독을 해소해버립니다. 죄악의 독을 해결することができる 용서와 구원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유로시도 절대 스크이어 与えてくださいます。 둘째로 수많은 사람들은 예빛 마귀에게 물려서 도대체 第2番目に 多くの人たちが 악마니 감아れて 세속적인 사람이 되고 この世の 세속적인 人となって 더러운 삶을 살고 世の 도가の中で 暮らし 혹은 도박이광이 되고 ある時は ギャンブラー 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 또는 방탕한 사람이 되고 また 放蕩し 온갖 죄를 짓습니다. その多くの罪を犯し続けます。 아무리 그곳에서 해방을 하려도 할 수가 없습니다. 自分の力で解放されようと思っても、それは不可能です。 하나님께로 돌아올 길이 없습니다. もう神様のもとに帰る道もないように見える。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살 힘이 없습니다. 清らかに本当に正しく生きたいと思っても帰ってこれないんです。 예쁜 마귀의 독이 올랐습니다. 그래와 악마의 독이 가라다니 맡ってるから나 누가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나래가 해방することができるでしょうか?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가게라다 예수 그리스도를 見上げて 마음을 틀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その心を全て開いて神様にその救いを求めれば 세상을 치료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この世から解放される 예시가 알아와요. 더러움을 씻어주는 은혜가 임합니다. 요로토가오 아래 기업에다가 다임합니다. 악한 습관에서 해방시켜주는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와르이 습관から 해방される 権能が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사람으로 만드는 위대한 능력이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する 素晴らしい 능력과 십자가から 流れあふれます. 셋째로 마귀에게 물린 사람들이 병이 들어 있습니다. 마다 악마의 독이었대 민다와 야마인이 아닙니다. 옛뱀 마귀가 사람들을 물어서 마음의 병이 들고 육체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마의 회비가 우리들을 감가 유에니 우리들은 코로나 야마인이 모치있대요. 마음의 미움이 되기 있습니다. 코로나 가리아 니크심이가 아닙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저를 이사리 말이 시기가 있습니다. 또 말입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내담이 말입니다. 우울증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또 유스니 났다리 가라심이 말입니다. 마음의 어마어마한 쓴 독이
끓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가리아서는 니가이 소노 독가 이마미차 흐르되. 그러므로 인생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가라 와다이타치와 진세요 단호식이 끼르고다가 되기 마세요.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카네 갓뜨모 고흐니에 나가. 돈 집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예니 순대를 가르시아 세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도코에 여의도고 있뜨모 고흐니에 나가. 쓴 독이 샘처럼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소노 코론 나가리아 독가 가라라 주니 마트이르 가라난데. 누가 이 독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나가 코노 독고 낙시대가사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민낙투노나가니아리마스. 마귀의 독에 물린 사람들이. 저노 독근이 가마레다 히토타치. 온갖 육체적인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저노 닉타이데기나 야마이니모 오치테이마스. 이학적으로 고치지 못할 병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학적인 나오테나 야마이모 오오카리마스.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까? 나레노 모토니 가나케레바 나라나인데쇼카.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세례사마가 오치하이마스.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この聖書にはイエス様が私たちのすべての弱さを負ってくださってすべて持っていかれたとあります。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뜰에서 채찍에 맞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庭で 鞭打たれました。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その流された血によって私たちの病を癒しました。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 私たちが 예수様を 見上げれば 흘리신 보혈의 능력이 임하였어. その 지시오가 나가사르다 지시오가 다자진이 노던데 마음의 독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고코로노 도쿠모 아라이키오메드 가레마. 미움을 씻어줍니다. 믹시미오 아라이키오메드. 분노를 씻어줍니다. 이카리오 나키시마스. 좌절과 절망을 씻어줍니다. 나데스토 시스모 나키시마스. 슬픔과 고통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아나시미 독스오 이하시마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코로가 아타라시쿠 마레카. 행복하게 됩니다. 그때 헌터니 평안하게 됩니다. 平安になります. 기쁨이 넘쳐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喜びが 満ち溢れます.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면 皆さん 十字架上の 예수 그리스도 見上げましょう. 치료의 능력이 우리 육체 속에 임합니다. 癒しの その 力が 私たちの 肉体に 満ち溢れます. 우리 교회 한 여집사님이 ある 女性の 執事様が 빈혈증에 걸렸습니다. 貧血で 苦しんでいました. 어린애기를 낳고 출혈을 많이 했습니다. そして子供を産んでからあまりにも下血がひどかったんです. 너무나 빈혈이 있어서 일을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あまりにも 下血が ひどくて もう座っていることすらできません. 못 탔습니다. 또 그마모 노래나인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이크라 병원에 가였도 나오사れませんでした. 사람들이 그를 업고 교회에 남았습니다. 뭐 소노스토 다레카가 세웠대 교회에 왔대기마시다. 2층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때 니카이니 소라세마시다.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일었을 때 와타시가 소노 레하이오 미치비키나가라. 그 여자가 비로소 고개를 들어서 강단을 쳐다봤습니다. 소노 순간 소노 요세가 난토가 가오하게 고당을 미마시다. 그때 제가 말하기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때 十字架に 가けられた 예수様을 미하게되 그사이토 예수 그리스도から 치료가 임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から 癒しが 溢れますと 言いました. 그러자 말자 십자가를 통하여 삐치삐치더니 순식간에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노시이사마, 소노 십자가를 見た時 光に 満ち溢れ 순간적인 癒された것을 悟りました. 다시는 어지럽지 않았습니다. 니도도 소노 흰캐진이 아우 것도 가나 아니마세요. 교회 올 때 어피어서 왔는데 소노 불아래때키다 소노 조세가 나갈 때는 뛰어서 나갔습니다. 내가게를 토끼와 하시리나가라 내대기마시다. 완전히 나와버렸습니다. 완전히 야사레마시다. 한 20대의 여성이 아는 20대의 조세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야케도니 아이마시다. 다리가 완전히 익어버렸습니다. 아마리모 주도노 야케도데시다가라 뭐 헌토니 휴식시마시다. 여러 번 수술을 했습니다. 난카이모 수술을 그리카시마시다. 다리의 근육이 위축되었습니다. 시카시 킨니크가 이식시마시다가라. 그래서 절룸바리가 되었습니다. 소노 아시가 미지카크나테 이와헬 카타와토 나리마시다.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소노 이샤와 고레이조노 치료와 무리다토 이마시다. 그는 교회 예배에 왔습니다. 소노 시토가 교회의 레하이니 왔다. 저희 설교를 들었습니다. 소시테 조선생의 메시지를 기마시다. 병자 위에 기도할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시테 소노 야마이노 이야시노 토키니 예수 그리스도로 주유지카오 미야게마시다.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소노 토키 예수마가 조선생이 이마시다. 다리가 짧은 여자가 고침을 받았다. 아시노 미지카 갔다 조세가 이야사레다. 그래서 다리가 짧은 여자는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시아 아시가 미지카 갔다 해서 다치아가리라 사이도 이마시다. 그런 즉시로 일어나서 뛰고 달리고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소노 순간이 소노 조세와 다치아가 때 소시테 하시리다시 때 이야사레마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서로 주유지가된 고열의 능력으로 서로 지시오노 치카라니요 마음의 독을 해소하고 마즈 코로노 야마이오 야시 육체의 질병의 독을 해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닉타이로 야마이토로 독을 완전히 해결했지만 고개를 들어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고개를 하게 예수 그리스도 미야게마쇼. 기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도시에 미나산이야 흐르마. 교회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목시오 도시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동생이나 단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하고 교만하고 영원히 거하는 것도가 아니마선.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도메오 노조미 나리오 미츠메르카니 요때 여러분과 変わります.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담과 에바와 그 전악을 실키노 미오 미마시타.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타베테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하게 나케레바 나리마세.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신지마소. 여러분은 새로운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새로운 신고를 못 하나케레바 나리마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을 미츠메르 노에 메마소. 감각에 좌우되지 마십시오. 그런 메노마에노 모노 감각을 오보에나이 데 그다사이. 인간의 지식으로 좌우되지 마십시오.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시오토 시나이 데 그다사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타다 예수 하나님의 미言葉를 신지해 주세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메니와 미에나크테모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미미니와 코에나크테모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미니 흐레나크테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사마가 우리에게 미言葉를 주다사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미言葉를 신지마쇼.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서로 아탈 텐트 지가 崩れた 도시테모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미言葉는 変わらない 이다리마스. 말씀을 믿으면 그놈이 거듭하고 신지레바 인생의 풍랑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세노 아라시니 쇼리스를 거듭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도도 미야게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해마쇼. 생각이 바꾸어지십시오. 상가요 가이드크다사이. 꿈이 달라지십시오. 유메오 모지마쇼. 믿음을 가지십시오. 신고 먹대크다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고백하십시오. 소시 나이모로 아르모노노 요니 고각시마쇼. 주님은 두 손을 활짝 내밀고 여러분께 말합니다. 하미사마가 료테오 예수사마가 료테오 히라이테 미나산니 카타리마스. 예쁜 마귀에게 물려 독에 오른 나의 백성들아. 선호 악마의 독헤비에 감아れた 나의 타미たちよ. 아, 내게로 오라. 다 스베테 나의 모토니 기나사이.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나가 너를 야스마시테 아게요.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나가 이야시테 소시테 야스마시테 아게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 나가 너를 고크리시테 아게요.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말씀하시오. 소시 나가 너를 행복을 아타요. 파스터 영기 초 월드 미션 투데이. 물러갈지어다. 나마요 야사레. 물러갈지어다. 나마요 야사레요.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악마요 떠나가라. 내내케. 내내케.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야사레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야사레요. 마귀의 독은 사라질지어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고침 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조용기 목사의 일본 선교 30년의 노고에 감사하는 감사패 증정식이 있었다. 일본 교회와 성도를 대표해 전달된 이 감사패는 조용기 목사에 대한 일본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었다. 非常に素晴らしい感動しました。いつも長谷先生にありがたく感謝し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私たちは今回も素晴らしい力と油注ぎいただきました。日本においてもこのような素晴らしい技があることを信じております。すごく恵まれました。これからも星先生もっと頑張って日本の選挙に力を入れてください。ファイト。 지난 30년 동안 조용기 목사님을 사용하시오. 일본 동경의 최대 교회를 세우시고 일본 전역에 이런 데에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일본 땅에 세우신 이런 데에게 순복음 교회가 일본인 1천만 명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소서. 이번 태풍과 지진을 잠재우신 그 놀라운 기적처럼 황무한 일본 땅에 성령의 역사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